왕실의 본보기야 할 수 있어요. 조선 왕실의 주요 형세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여 후대의 규범으로 삼던 국가 공식 기록물이죠. 이전에는 비디오가 없으니까 위기에다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죠. 대단하네요. 저도 그림도 있네요. 그러니까 왕실 일기 정도 를 글자로 아니고 그림과 글로 도감을 하고 책 만들고 참 옛날 사람들 훌륭하셨다, 그죠? 그러게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이 위계를 이동할 때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작업을 했대요, 이번씩. 넣어놨다가 역사적인 기록. 저는 나란 일을 세세히 기록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관입니다. 깜짝이야. 사관이 되려면 우선 과거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제가 사관이 되었을 때 가문의 영광이라시며 기뻐하시던 부모님이 떠오르군요. 사관이 되면 임금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회의와 행사를 기록하거나 혹은 각 단층에서 기록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기록은 매우 자세하여서 임금님의 행동 하나하나도 모두 적어야 하죠. 그래서 어떤 임금님은 사관을 귀찮아하거나 두려워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저는 오늘도 대왕마마의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놓치지 않으며 국가의 정사를 기록하며 표현을 보내고 있어요. 언젠가 나의 이 기록이 후세에 남은 소소한 유산이 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세세히 기록하는 일을 맡고 있는 사관입니다. 강원도 오대산 정화도 정육산 전라도 속성산 경상도 풀뱃살에 구간이 되었습니다. 가이드 일 잠깐 와보세요. 어떤 일입니다. 이거 재미있네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도 사관이 되어 나만의 역사를 기록해볼까요?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있었을까요? 네. 네, 태종실록 11년 2월 22일 일본 국왕 원의지가 사신을 보내 코끼리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없었는데 코끼리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코끼리는 날마다 콩 4, 5두씩 먹었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유배도 갔네요. 네, 코끼리가 세상에나 그 관리가 코끼리에게 발표 죽었대요. 그래서 임금님께 코끼리가 유배되어야 된다고 했더니 네, 동물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양을 떠나 전라도 외딴섬 장도로 유배를 합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홍길동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은여장금 이야기도 있고 지진이 일어난 이야기도 있고 날씨를 기록하고 또 병을 앓은 세종에 관한 이야기도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만의 역사를 기록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자, 물 밝고 깨끗한 강원도 평창에는 오대산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선비들이 개짝을 메고 돌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실록을 보관하러 갑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록을 보관합니다. 오대산 섬. 그다음 요지에다가